윤영석 의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선 네. 중진 네네. 의원이 되셨는데 자, 쟁점 현안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그 이번에 경제 분야 대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네네. 정부의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셨습니다만은 네네. 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까? 뭐 대책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잘못된 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 세계적인 그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민국이 잘 적응하고 또 새로운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을 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의 그런 혁신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일례로 그 현 정부 들어와서 혁신 성장 본부장을 했던 이재웅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현재 이 현 정부 같은 현 정부의 어떤 경제적 정책의 개념 속에 혁신이 무엇인지 또 어떤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방향성이 상당히 정립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 그 관치 경제 또 정부 주도의 그런 경제를 하다 보니까 예. 기업과 개인들의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그 타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이제 생겼다가 기존 업계,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에 결국은 타다 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자초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타다뿐만 아니고 새로운 산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에 많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정말 그 기업과 개인들의 어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관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한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의 그런 갈등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는 또 이 우리나라의 그 원전 정책 특히 이제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네.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주 재앙적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를 보면은 원전이 한 20%, 그다음에 석탄하고 LNG가 약 한 60%예요. 그리고 신재생은 이제 15% 정도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것은 뭐 그거는 틀림없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예. 하지만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석탄하고 LNG가 이 탄소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석탄과 LNG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원전은 뭐 정치적인 그런 이념으로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에도 7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그 월성 1호기를 갑자기 중단한다든지 또 공정률이 30% 진행된 신한울 3, 4호기를 갑자기 중단하면서도 네. 석탄 발전소는 그 7개를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이 전혀 이중적인 그런 정책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이런 원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원전을 현재 어떤 유지 또는 조금씩 증가를 시키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확대하는 대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수준인 석탄이나 LNG 발전소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예. 이러한 부분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우리 대한민국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예예. 예.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이 김현미 네네. 장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공급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로 하고 있는데 옳은 방향인지요? 네. 예, 초부터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맞았고요. 예. 지난주에도 김현미 장관이 방송에서 이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이런
공급은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정부하고 이제 여당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야 막 그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뭐 그린벨트를 푸느니 또 서울 도심권의 용적률을 높이느니 막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실기를 한 느낌이 많아요. 지금부터 공급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짧아야 최소한 4, 5년 또 길면 뭐 6, 7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까지는 네. 상당히 실기한 느낌이고 왜냐하면은 현재 그 서울 수도권에 세대수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하다 보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2017년에 416만 세대,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요. 예. 그러던 것이 2020년에 지금 약간 430만 세대로 20만 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택 보급률은 지금 점차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예.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6%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95%로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실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오고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장관의 그런 인식을 질타하고 해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국무총리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현 정부의 문제점은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을 계속 그 유임을 시키지 않겠는가 지금 그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요. 예.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그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에 또 양질의 그런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예. 국토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 현명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도 이제 1인 세대 가구가 늘기 때문에 공급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임대차 3법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법안은 지금 여당이 계속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또 네네. 이게 가격 안정이라든지 뭐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임차인들, 네. 세입자들을 위한 그런 임대차 보호는 강화되어야 됩니다. 강화되어야 되지만 이제 모든 법은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법적인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존의 계약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소급 입법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네. 또한 주택가격 폭등의 그런 책임을 집주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집주인들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듣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어제도 이제 지금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마치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정책들을 결정하고 통과시킨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야당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말씀도 충분히 경청을 예.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시민단체 경실련이 물론 이제 청와대 예. 또 여당 의원들의 그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지적하고 야당 의원들도 다주택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회 기재위나 국토위에 이 다주택자들이 배치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불필요하게 주택을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불필요한 주택은 특히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라면 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 사실 그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주택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택 가격이 폭등해 왔고 예. 그러한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불만이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요. 결국은 그 사실은 그 지금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택 가격을 올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공시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서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요.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그런 잘못된 그 주택 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하루빨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금 주택 공급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주택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또한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기름에 불을 붓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 참 불에 기름을 끼얹는 식으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하루빨리 예. 올바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 네. 자, 청취자분들도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유니언께서도 서울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렇게 예, 질문도 있습니다. 저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주택자입니다만은 예. 저 오래전에 이제 그런 주택을 오래전부터 보유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도 뭐 이런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 것도 아니고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이제 발생한 그런 일이고요. 저도 이제 하루빨리 이런 그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오히려 폭등한 지역은 정말 원상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예. 네네. 이재명 도지사가 4급 이상 공무원들 다주택 그 금지 시키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좀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한 부분도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선택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과연 그런 정책이 이것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정신에 맞는지 또 우리 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헌법 규정에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뭐 그 인사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의원께서는 이제 공직자 출신으로서 그런 의견 갖고 계시군요. 이 행정수도 이전은 그 야당에서도 뭐 찬성 반대 이런 게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수도 이전의 문제는 국가의 백년지 대계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수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 폭등,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를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이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민전환용으로 이런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국가 백년지 대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은 대통령이 그러한 뜻을 천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아, 국민투표로. 그래서 예.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러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고요. 당시 2004년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위헌 결정을 한 것도 국민투표,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그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미래통합당의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